아이고 우리 금잔디양 예, 너무너무 예쁘고 예. 근데요 네. 진짜 부럽긴 하다. 왜? 우리 여자들 한번 콧소리 한번 내봐요. 앙앙앙앙 얼마나 귀여워. 여자는 저렇게 태어나는데 그저 언니들이 다음 세상에 그렇게 태어납시다. 우리도 앙앙거리면서 앙앙거리는 건 누구 생각나는데? 누구요? 까꿍이 여러분 자, 정말 네. 즐거우셨죠?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팔도를 대표하는 네. 품바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요새 이 품바들이 예전에는 참 안 좋은 평이 많았어요. 예, 뭐 삼륜이 뭐 장터에 뭐 엿장순이 뭐니 물론 엿은 살고 있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이제 품바 문화로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서민들의 애환과 또 말 못할 사정들을 품바들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욕을 하면은 입이 부끄럽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욕을 네. 하면 안 되잖아. 근데 품바님들이 시원하게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줘서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람 중심. 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용인. 용인시에서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관광과 임직원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네. 이 박수 소리를 듣고 내년에 또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품바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유튜브 스타예요. 아까 우리 금잔디 씨도 말했죠. 오강쇼의 1인자 유달성 품바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나 박수 한 치기 들어 가는. 지금
딱 제가 나오니까 저놈이 암놈이요 술을 먹으시는데 한번 와서 만져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사실 우리 용인에 우리 아버지 찾으러 왔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네. 우리 아버지 봤어? 우리 아버지 봤어? 못 봤어? 우리 아버지 내가 3살 때 잊어버렸는데 여기 혹시 있나 해서 왔는데 아무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어. 그 요즘 보니까 이거 보니까 그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가만히 보니까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 내가 재료가 한번 떠나볼란게 여기 계신 분들이 못난 각설이 잘을 하고 박수 3번 시작! 좋았어. 4번 치면 치네 청기야. 다시 한번 박수 3번 시작! 오늘 속옷 안 입으신 분 박수 3번 시작! 나다 좋네. 아이 시구시구 변화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오 분바가 들어간다. 아이 시구시구 들어간다. 들었냐? 들었어? 다시 한 번. 아이 시구시구 들어간다. 아이 시구시구 들어간다. 진작에 욕청을 보기 좋은데. 그 여기 보면은 이 각설이 북에 와서 각설이께 하면 여자분들은 박수를 잘 쳐요. 남자분들도 박수를 쳐. 여자분들 먼저. 여자분들 우리 누님들 박수! 자 이번 우리 형님 남자분들 박수! 내 그런 줄 알았다 지금. 잘 봐봐.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원 투. 이치니 오늘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니 뭔데 각설이가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왔는데 그래도 노래를 한 곡 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음악 큐는 내가 해. 내가 다시 한번 음악 내가 한다고. 좋아서 그럼 음악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기분 한번 맞춰줄게. 여러분들 어디서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 나한테 요즘 같은 경기도 어렵고 요즘 모든 게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못난 각설이 스트레스 싹 풀어버려. 뭐라고 하냐 각설아 한번 얼씨구 한번 하는 거야. 알았지요? 각설아 얼씨구. 좋았어. 저 그렇게 한번. 근데 저 위에 2층 너희들은 왜 안 하는데? 우리의 판소리는 추임새가 있어. 그게 뭐냐 얼씨구 절씨구. 그렇지 잘한다 했다 이 말이야. 내가 한번 해볼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산저산 해라고 정하시고 다시 한번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폭풍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계속 오시고만 해. 절시부도 한번 하고 좋다도 한번 해야지.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그랬어. 여기 계신 어르신들 이 말이 시댄단 말이 있어.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뭐냐. 오늘 효를 주려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려요.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무엇이냐. 죽는 그날까지 내 손으로 화장실 가서 똥하고 오줌을 싸다 죽는 게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박수 치신 분들 난 그렇게 사시고 박수 안 친 양들은 한 20년 동안 병원에서 음악 배나가야 얼굴 없는 우리 니가
I'm not afraid to die.
아유 세상에. 아유 제대로 됐네. 이제 좀 집구석이 좀 제대로 됐네. 근데 끝까지 눈을 흐르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어쩔까. 내가 죽고 놓고 밑에 나만 맞추고 가시.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그게 그 너나 살아 임마. 형도 나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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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오늘 안주 새끼도 있는데 뭐. 이거 만 원짜리 바꿔줄 사람 없어. 이거 만 원짜리 바꿔줄. 가 있어봐. 언니 너 안 느끼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손 한번 잡고 올라와봐. 어, 올라와봐. 그렇지 그렇지 올라와. 저기 신어준다고? 박아준다고? 그렇게 뺏어가네. 아이고, 아이고, 형님. 심사. 아이고, 자, 일로 와, 이리 와, 형님 해. 내가 이제 갑자기 다 얼려니까. 언니, 니가 좀, 나 좀 박자 좀 맞춰줘. 됐나? 또 한번 입어. 입었지? 입었으니까 갈 수 봐. 일로 와, 시간이 없으니까, 여, 들어. 들어. 내가 이제 학생타령. 몰라도 이 정도 골랐어. 아니, 이 형이 이쁜 여자들 많은데 왜 이렇게 이런 걸 골라가지고. 한 석 달 동안 경기력이 생겼네. 어쨌든, 이제 학생이랑 타령을 한번 하려니까. 여기 내려가서 한 번 춤을 추고 와. 알았지? 장 대신에 다리를 좀 벌려. 아니 그냥 가지 말고 이리 와. 잔잔잔잔잔잔잔. 그렇지. 그럼 여기서 한 번 돌면 혹시 여기다 또 10원짜리 주고 100원짜리 줄지도 몰라. 그러면 너랑 나랑 놀아 볼게. 알았지? 80대 20으로 볼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지금. 아니, 그래 그럼 내가 여기 내려가면 힘드니까 전에 내려서 한 바퀴 삥 돌아와요. 예. 자, 작년에 어떤 강선이가 죽지도 않고 또 아무런 말이야. 이래 이래 야야 예예 이거 예. 가자 음악 줘. 가시고 한 바퀴 돌아. 예, 같이 박수면서. 영미야, 아기야, 너 불러.
일로 와. 이 장면 너무 많이 지. 아하, 품바가 참말로 잘한다. 네, 충청도에서 유달산 품바님이셨습니다. 그만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도.